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거의 파워플레이 하듯이 예. 없어요. 지금 골문 쪽에는 자, 뭐 MT넷, MT골, MT넷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길게 던지고 아, 여기서 이제 수비발을 했습니다. 잡아내나요? 잡아내나요? 아, 걷어냅니다. 아, 이게 이제 연생고에 공이 들면서 조성민 골키퍼가 급히 이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골문까지 아직 가지는 않고요. 이제 기회 되면 다시 올라오겠다는 얘긴데. 자, 이지훈 지나갑니다. 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오늘 명세진 선수가 후반전에 네. 두 골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자, 전북 전주 영생고등학교 승리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생고등학교가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는데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고 작년 12월에 부임을 했어요. 네. 네. 거기에 또 오늘 경기 사실 쉽지 않게 지금 동점골을 내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또 다시 도망가는 그런 득점. 아, 아주 뭐 정말 그야말로 우리 20세 이하 선수들 재밌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 했는데 네. 오늘 경기도 그와 비슷하게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팀 쪽으로 완전히 기운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우승팀이 될 것인가 정말 후반 중반까지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영생고등학교가 선취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야 세상에 동점골 터지고 또 그러나 금방 명세진 선수가 또 한 골을 터뜨리면서 에이. 2대 1로 영생고등학교가 앞서는 경기를 했습니다. 자, 영생고등학교 학생들 네. 상당히 보람 있겠는데요. 이것까지 응원 왔는데 네. 우승컵을 거머쥐고 같이 전주로 갈 수 있게 되어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람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응원 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광양제철고등학교도 많은 이제 부모님들 또 뭐 동문들 응원 네. 오셨습니다만 학생들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네. 멀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네. 멀죠. 네. 네. 아, 오늘 경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